와인이 들어가니까 10년 넘게 간직했던 비밀을 털어놓고 싶네요. 털어놓지 마세요. 그날부터 이걸 꼭 사드리고 싶었습니다. 내가 왜 네 유학길에 따라가야 되니?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. 나 지금 너한테 프로포즈하는 거야. 모르겠어? 누가 프로포즈를 통보처럼 해. 너도 좋잖아. 어? 그냥 내 뒷바라지나 하면서 미국에서 편하게 그냥 그렇게 지내라고. 그 돈도 안 되는 강사 나부랭이 그런 거 하지 말고. 그럼 네가 내 뒷바라지 해. 이참에 나 박사까지 따게.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왜? 막상 네가 하려니까 하기 싫냐? 야, 너야말로 나랑 결혼하기 싫어? 왜 이렇게 자꾸 꼬치꼬치 따져대? 방금 하기 싫어졌어. 유학 가서 많이 배우고 와라. 여자친구 존중하는 법 좀 특히. 야, 장현정, 너 지금 그냥 그렇게 가면 나랑 평생 결혼 못해, 알아? 너같이 고집 센 여자, 그거 아딴 남자도 이해 못해. 너같이 고집 세고 선마상 같은 그런 여자,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, 알아? 딸기라떼 32호, 립밤은 유학 선물이다. 그거 바르고 잘 살아라, 예쁘게. 아, 야, 장현정! 아. 와, 짱 멋있어. 그걸 다 본 거야? 네, 그래서 수강 신청도 한 건데. 아,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. 나만 간직하고 있는 비밀. 딸기라떼 32호는 이제 단종됐대요. 이제 그런 식의 이름을 쓰지도 않고요. 그럼 이건 뭔데? You and me forever.